미안. 오빠 이거 러닝맨 아니에요? 아니 가만 돌려. 아니 이 오빠 러닝맨 가방 왔어. 아니 근데 이거 왜 갖고 와 러닝맨 거를? 아 받은 거. 아 가방 쓰라고 준 거를. 아니 없어서 그래 가방이. 근데 이름까지는 왜? 너 이거 그렇잖아도 보필이가 찾더라고. 그리고 일단 헤드셋이 너무 새 거예요. 약간 이성균 씨 아니야 지금? 헤드셋이 너무 새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잠시만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잠시만요. 아니 형, 성균이 형. 아 이게 너무 새 거야. 잘한다. 너무 새 거고. 우와. 이게 너무 새 거야? 너무 새 거야. 여기가 약간 하얘져야 되거든요. 아 디테일 있다. 여기 형, 그치, 형 PC방, PC방 가보면 사실 음료수 진짜 많이 흘려서 그 막 그 자국이나 거리는 그리고 막 껌이랑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없어. 제가 일단 없어. 여기 밑에 봐봐. 내가 옛날에 여기 껌 붙여놨고 껌이나 코딱지 무조건 내가, 있어야 돼요. 저기야, 아! 내가 하나 말해줄게. 저 어렸을 때 진짜 날라리였거든요. 아, PC방 가면서 껌 여기다 붙여놨어요. 껌 밑에 있는지 확인해. 껌도 없고 코딱지도 없어요. 여기야, 가짜예요. 너 스파이 아니야? 아, 진짜 아니에요. 너 스파이라면 너무 노골적인데? 아니야, 아니야. 만약에 스파이면 진짜 나... 아, 그럼 진짜 저 두 번 다시 그냥 진짜 사람 취급 안 해도 좋아요. 어, 이거 무섭다. 연기자들은 달라. 메뉴 어디서 봐? 그래, 메뉴 한번 보자. 목걸이 주문. 어, 있네! 와, 여기 있다. 우와. 우와. 여기 주 메뉴가 다 회야. 이게 여기가 원래 횟집인데 사장님이 그만두시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지고 그렇지. 여기 지금 넣은 게 아닌가. 빈 공간에 이걸 갖다가 통째로 넣은 거지. 근데 회가 아오! 근데 회가 아오! 조용히 하라는 거야. 조용히 하라는 거야. 아니, 방송 형, 형, 이 천장 아니, 방송 나와서 왜 조용히 해? 방아! 방아! 방송은 떠들어져 껴야지. 토크를 많이 해야지, 토크를. 많이 해요, 많이 해요. 막 복주기가 저처럼. 하세요, 아, 가야됩니다. 네, 하세요. 근데 생선이 메뉴에 비해서 너무 많아, 생선이 앞에. 컴퓨터랑 의자를 다 빌려온 거예요, 지금. 횟집을 그냥 컨셉으로 그냥 제작진이 넣은 거죠.